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제가 홍합으로 미역국을 한번 끓여볼게요. 그 전에 미역을 물에 불려놔야 되는데요. 요거는 이제 집에 있는 어느 미역이든 물에 담그시면 되는데요. 저는 요게 자른 미역이에요. 잘라서 말려놓은 미역이거든요. 자, 이것만 해도 벌써 1인분 될 겁니다. 요렇게 물에 불린 다음에 부르면 양이 많아지거든요. 홍합을 한번 씻어야 되는데요. 여기 섬유질 같은 거 나오고 있죠. 끝에 여기에 바위에 붙었던 게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서 있죠. 이렇게 이런 거를 다 떼주셔야 돼요. 이거는 다 떼주시고요. 그리고 홍합 껍질에 붙어 있는 하얀 거 이런 거 붙어 있거든요. 이물질 같은 거. 자, 이런 거를 깨끗하게 홍합 이걸로 긁어주면 됩니다. 좀 깨끗한 거는 그냥 놔두고요. 홍합은 이렇게 깨끗하게 씻으시면 돼요. 자, 이거는 깨끗하네요. 깨끗한 건 넘어가고요. 안 깨끗한 거는 이걸로 긁어줍니다. 자, 이렇게 떼주시고 긁어줍니다. 긁어주고 헹궈주시고요. 그래서 한 깨끗하게 몇 번 헹궈주시고 이제 그걸 삶으면 돼요. 자, 홍합은 이렇게 이제 마트에서 파는 거 한 팩을요. 이렇게 씻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몇 번 헹궈준 다음에요. 삶을 때는 이게 찬물이거든요. 홍합은 찬물에서부터 삶으시면 돼요. 홍합 양에 따라서 양을 잡으시면 되는데 요거는 홍합이 작은 팩 하나예요. 그러면 이 물은 지금 1.5L 냄비거든요. 이거를 불에 올려서 삶을게요. 홍합 육수를 빼낸 다음에 그걸로 이제 미역국 끓일게요. 찬물에서부터 삶겠습니다. 다른 건 넣을 거 없고요. 홍합만 싱싱하면 됩니다. 끓는데요. 불을 끄겠습니다. 건져서 알을 골라낼게요. 이 물은 미역국을 끓이는데 사용하고요. 자, 위에는 위쪽에는 아무래도 물이 깨끗하니까 국물을 그냥 쓰고요. 아래쪽에는 이거는 버리겠습니다. 뭐가 찌끄러기 같은 게 조금 가라앉아 있죠. 그리고 홍합이 삶아지는 동안에 미역이 다 불어졌어요. 불려졌거든요. 자, 이거는 물에 넣고요. 많죠? 이걸 이렇게 주물러서 깨끗하게 한 두 분만 헹궈줄게요. 자른 미역은 깨끗하게 가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지저분하건 하진 않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더 헹궈줄게요. 껍질은 버리시고요. 이 알맹이만 이제 미역국에 쓸게요. 물 넣고요. 볶아줍니다. 이렇게 한참 한 2분 정도 볶아주신 다음에요. 아까 홍합 삶았던 물 있죠? 이거를 여기다 붓겠습니다. 이렇게 끓으면 홍합 까놨던 것도 넣으면 돼요. 국물이 이제 끓고 있거든요. 미역국물이. 그러면 아까 까두었던 홍합을 넣을게요. 지금 요거 잡숴보시면은 이제 간이 약간 돼 있어요. 약간 짠거 드시면 안 드시는 분들이 딱 드시기 딱 맞는 그 정도 간입니다. 저는 불을 낮춰서 한 10분만 더 끓일게요. 그리고 마지막에 간을 맞출게요. 이제 미역은 수분기 있는 국물에서 끓이면 미역 안으로 염분이 있음에 들어서 미역이 좀 짠맛이 나거든요. 그래서 그냥 맑게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국물에다 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마늘이나 대파는 향신이 강한 건 안 넣는 게 좋아요. 미역 그 자체의 맛으로 즐기시려면은 이렇게 드시는 게 제일 깔끔해요. 참치액을요, 한 반 스푼만 넣고요. 참치액 없으신 분들은 그냥 멸치 액젓을 한 반 스푼 넣어주시면 돼요. 마지막은 정말 조금만, 약간만 넣을게요. 이건 멸치 액젓입니다.
자, 이 정도면 간이 된 것 같으니까 불을 끌게요. 자, 됐습니다. 국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미역국이 다 됐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